그리고는 건드려서 저한테 오는 전화는 협박 전화였습니다. 유신 언론인 기다려라 하는 협박 전화만 날라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제가 피할 길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헤매다 보니 5월 19일 다음날 그날이죠. 출근 못한 오후 3시에 이미 버스를 탈취한 폭도들이 장발을 하고 저희 사무실 지사 사무실에 있는 100m 전방에 나주 금성동 파출소 옆에 나주 예비군대대 묵이고 폭발을 한 걸 보았습니다. 저를 유신 언론인이라고 칭하면서 죽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네. 보통 김대중 계열에 있던 사람들이 네. 저를 유신 언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대 피신을 가가지고 예. 부대 사수하기 위해서 예. 그 부대 정모 소령 대대장과 아. 같이 합동 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부대를 내놓으라는 60명의 장발족을 목격했던 겁니다. 아, 장발족입니까? 전부가 장발족입니다. 체격이... 왔는데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쉬어서 목소리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목소리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까는 상가 집에 가가지고 너무 많이 이거 울어가지고 그래서 그랬대요. 아니 그래서 뭐 남의 집 상가 집에 가서 내가 아니 옷을 그렇게 입고 어떻게 상가 집에 가서 우느냐고 어 그랬더니까는 아유 고모 소복을 입었죠. 거기서는 소복을 입고 자기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서는 목이 쉬어서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뭐 전두환이가 뭐 5.18 이거 하고서는 다 연결을 시켜보니까는 우리 올케가 간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올케가 지금 어디로 잠적을 했어요.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우리 올케가 간첩이었어요. 어느 지역이 어느 지역이 올케가? 예. 올케가 전라도 어느 지역이에요? 그때 활동했던 전라도에 가서 그랬나봐요. 전라도에. 그때 가발 파는 거 동대문에 팔았는데. 예, 동대문에서 미리 5.18 전에 가발을 예? 준비하라고. 자기들이 얘를 막 팔아주고 공급해주고. 공급하는데 동대는 가해발로 가발을 단행으로 샀다고.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 갔더니 네. 가발이 몇 개 없다니까 있는 대로 다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가발 장사를 하려나 뭐.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이야기는 정말로 아주 멋진 팩트입니다. 네. 아주 멋진 팩트고. 팩트지 팩트. 요거 네. 그 자기 친척 이런 거 갖다가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진짜 이 진짜 그 먼저번에도 모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로 이런 이야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